최대 주주가 89% 가지고 있잖아요. 89%. 그러면은 11%잖아. 다 사봤자. 다 사도 11%잖아. 아무것도 못합니다. 회사가 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경영권 행사도 못하고, 뭐 경영 관여도 못하고. 야, 이거 드디어 이렇게 풀렸네. 관리 종목 됐네. LIS 거래정지 풀리면 뭐합니까? 그죠? 이거 제가 언제였더라, LIS? 이 가격일 때, 여기 어디냐. 이쯤? 이쯤에서 제가 영상 찍으면서 매도하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때 막 애들 또뭐 이상한 소리 하면서 게시판에서 막 조작하는 애들 있잖아요. 우리는 가족이니까 안티 말 듣지 말고 함께 가자 뭐 이러면서 그러더니 결국에는 아작났죠, 그냥. 거래정지 당하고 당연히 풀리자마자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거래정지 되어버리면 이거 혹시라도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자금들은 그냥 던져버립니다, 이거. 없는 돈으로 이미 대손충당 상계해버리고, 여기서 그냥 조금이라도 건지는 거예요. 그럼 거래량이 터지면서 박살 나는 거지. 오늘날의 저를 만들어준 종목이죠, LIS. 씁쓸한 그런 종목. 상장 폐지 전 정리 매매구나. 이봐, 이거 제가 그, 거래정지 된다고 했잖아요, 이거. 거래정지 되고 상장 폐지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 결국은 그렇게 가는구나. 안타깝다. LIS, 언제 제가 그걸 했냐면, 보세요. 그죠? 더, 4월 2일까지도 제가 만들었어요. 8월 28일 날도 이렇게 만들었고, 모두 보기. 그죠? 내 인생을 바꾼 악마의 주식. 22년도 2월 28일 날. 이때 이 영상 하나만 진짜 딱 터졌어도 이 사람들 많은 분들 다 빠져났을 건데, 여기 조회수가 그래도 그나마 있어가지고, 사람들 많이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거래정지 당하고는 답이 없죠, 사실. 정리매매 당하는구나. 여기 있었던 애들, 이런 애들.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전문가 같지 않은 새끼가 무슨 뭐 전문가냐면서 얘기를 하면서 네가 전문가면 내 손에 장을 지닌다 이렇게 얘기했던 인간들인데 의심적인 부분은 끝까지 이러죠. LIS 정지 후에도 SM 인수 시도 중뭐 이렇게 된다. 채용 공고에서 2차전지 경력 5대자 채용을 하고 있었다. 이런 애들이 글을 쓰니까 익명성 뒤에 숨어가지고 사람들이 도망도 못 가고 그냥 가는 겁니다. 회사는 안 망하는데 웬 상패? 회사가 상장 폐지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상장 폐지는 회사가 망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래소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거래소에서. 비상장으로 거래 계속 할수 있는 거예요. 회사가 상장 폐지 된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SM그룹이 이만큼이나 있는데, 왜 이게 LIS에 인수를 되는데 문제가 생기느냐. LIS 지분이 89.45%인데, 얘들은 어떻게 되나요? LIS의 최대 주주로서 LIS를 경영하겠죠, 앞으로? 케인즈의 말처럼 주식시장은 미인대회일 뿐, 특히나 한국시장은 이제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그 워렌 버핏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물이 빠져봐야지 누가 팬티를 안 입고 있는지 알수 있다고,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전문가일수록 저도 전문가는 아직까지 명을 붙이는 건좀 그렇고 주식시장에 사실 전문가라는 건 없어요. 그냥 자격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 경력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겠지. 사실 전문가라는 건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 왜냐면 시장 자체를 갖다 예측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으니까. 그럼 이걸 갖다 레버리지를 얼마나 관리를 해서? 마무리를 잘 짓느냐,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건데. 결국에 LIS는 사라지게 되는 거고. 이 보유 지분을 가진 89.45%를 가진 신화 D&D. 얘들은 초쳤죠? 우회 상장을 해가지고 뭔가 하려고 했는데 망했다. 그냥 저 회사에 대해서 뭐 파산 절차를 뭐 가져가든지 뭐 그런 식으로 가겠죠. 선생님, 베셀은 왜 상장 폐지가 아직도 안 될까요? 어이가 없지만. 베셀은 아직 조건 자체가 되지 않았겠죠? 베셀은 아직까지는 뭐그될 만한 게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LIS 같은 경우에는 어땠냐면은 쟤들이 사옥이 있었어요. 안양에. 안양에 사옥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그 기계 제작을 하고 얘들이 LED 그 회사니까 LED 장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막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뭐 제조 1부, 제조 2부 이런 식으로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중국에다가 팔고 그다음에 아이폰에다가 팔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사옥을 갖다 홀랑 팔아먹었어. 팔아먹고 바산 디지털 단지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건물에 뭐 101호, 102호 이쪽으로 가더라고. 아니 그러면은 제조업체에서 제조업장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상패가 안 돼요? 이건 당연히 사업을 갖다가 진행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LIS가 세력 지도에서 나오더라. 어디에? 뭐 갑자기 뭐 제이 이름도 생각 안 난다. 예전에 마스크 화장품 있잖아. 제이준 코스메틱.
얘들이 갑자기 LIS를 갖다 뭐 인수를 하고 뭘 하고 이러더니 얘들도 곧 곳이에요 곧. 얘들도 곧 갑니다 이것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쌍방울. 제이준 코스메틱 쌍방울로 왔잖아. 제이준도 저희 집 근처에 있어가지고 제가 봤는데 중국인들한테 마스크, 제비집 마스크 엄청나게 많이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논현동 쪽에 빌딩 하나 샀어. 그 제이준 코스메틱 4억을 사더라고. 4억을 사더니 그때부터 쓸데없는 무슨 뭐 부동산 임대업 이런 걸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마스크 매출 안 나니까 바로 날아가버리고. 바로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IOK가 제이준 코스메틱을 인수했대. 이거 결국에는 이게 우회상장해가지고 딴 걸로 털어먹겠다는 얘기였거든. 고의상패라 남은 잔량 주식. 이야, 고의상패라를 한대. 말이 되나요? 고의로 상패를 하게. 마스크 주가 조작. 아이고, 이 마스크 주가 조작도 되게 웃겼죠. AA한테 1조의 마스크를 갖다가, 그 마스크, 팩 말고 마스크 진짜, 코로나 때. 이거를 갖다가 한다고 공시를 냈는데, AA 본사가 태국이거든요? 태국에서 그런 일 없다라고 얘기해서 AA 코리아에서 팝업이 올라왔어. 우리는 그런 거한 적이 없다. 그래가지고, 야, 그럼 얘들이, 니들이 이제 그 수출하기로 했던 그런 계약서를 적은 애가 누구야? 이렇게 해서 찾아봤더니 무슨 이상한 블로거예요, 블로거. 이름도 알수 없는 블로거. 걔 말만 믿고 그냥 1조 계약을 갖다 성사시킨다고 얘기하고 그냥 공시 때려버린. 이 정도로 허술한 회사입니다. 이 정도로 허술한 회사. 아깝네요. 뭘 의심을 자꾸 하고 있어. 1년 반 동안 압수당했다가 마이너스 80%. 27일 날짜에 엄청나게 댓글 엄청나게 많이 쓰네, 그죠? 찾아볼까, 옛날에. 우리는 가족이니까 뭐 여기서 이제 버텨보자 이렇게 얘기했던 애들. 얘들. 이런 애들. 뭐 희망 회로를 계속 돌리고 있잖아. 근데 이런 애들이 글쓴거 보면은 이런 거예요, 전부 다. HLB. 세력 종목이잖아요, 그죠? SD생명공학. 세력 종목이죠? 다 이런 데가 있는 거야. HLB, 넥스트 사이언스. 사는 것들이 다 건전하지가 않아요. 이거 카트라는 사람이 LIS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보니까 지금 회사 다 망해가고 무슨 뭐 구매팀 들어왔다가 다 나오고 뭐 그러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막 악다구니 달고 막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종목 사시면은 게시판 들어가지 마세요. 왜냐면은 내가 종목을 샀어. 확실하게 뭔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사야 되는 이유가 명확해. 그럼 절대 게시판 볼 이유가 없죠. 그냥 집에서 딴거 책을 보든가 뭔가를 하겠지. 일단 종목 사고 이런 게시판을 본다는 것 자체가 망한 거예요. 저 역시도 똑같습니다. 제가 뭐 가디언즈 인베스트 이걸 하면서 포트폴리오 같은 것들을 이제 정보 이용료를 수취하고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리는데 저그 종목들에 대해서 게시판 안 봅니다. 쓰레기 종목, 쓰레기 지식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내가 보는 관점이 맞는데 이런 쓸데없는 글들을 봄으로 인해서 정리해야 될 부분에 정리를 못하고 결국엔 상장 폐지로 가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또 생각났다. LIS를 갖다가 예전에 진짜 작전이 한참 들어갔을 때 BNK 금융인가? 여기에 BNK 증권인가 하여튼 여기에서 애널리스트 하나가 엄청나게 호재되는 레포트를 썼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박살이 났지. 생각해보면 나올걸? 이런 것들. 이때. 제가 다 기억하고 있죠, 여러분들. LIS, 흑전으로 관리 종목 탈출 기대. 이렇게, BNK발. 이승은 BNK 투자연구원은 LIS 매출액은 이런 식으로 나왔고,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이 사후 면세점 사업 부분을 홀라당 다 날려먹었죠. 개박살이 났습니다. 원래 레이저 장비 하던 애들을 갖다가, 레이저 장비가 잠깐 그, 자금을 못 받았어요. 자금을 못 받으니까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사후 면세점을 한다 그랬던 거예요. 이때 중국 요커들이 엄청나게 와가지고. 그래서 잘하고 있던 장비를 갖다가 망치고 이거를 확장을 시켰는데 이게 완전 개작살이 난 거예요. 이게 이제 개작살이 나면서 이게 다시 살려놓고 지금 요때 사후 면세점을 하려고 했던 교체된 최대 주주가 오히려 자기 화장품 못했어. 못하고 레이저 장비를 살려놓고 중국에게 엑시트하고 나갔다. 근데 중국이 들어오자마자 지벌을 개못 주죠. 바로 세력들한테 넘겨가가지고 아작이 났다. 희한한 것들 많아요. 이거 참니다. 이런 거 보면. SM 상선이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의 그룹이냐고 하면은 SM 그룹, 이 그룹이 어느 정도 그룹이냐면 최근에 HMM 있잖아요. 현대상선. 이거 인수하는 데 들어갔던 회사예요. HM 상선. 엄청난 회사입니다. 검색 한번 해볼까요? 나와 있죠? SM 그룹은 HMM 인수전에 포문을 열었다. 이런 회사가 지금 LIS를 갖다 인수를 한다고 했던 거예요. 그럼 기대감이 어느 쪽이 더 많겠어요? LIS 엄청나게 많았겠지. 근데 현실은 아니, 상장 폐지, 거래 정지, 그죠? 적립매매잖아요. 기대감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채널을 보지 마시라. 저긴 정상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저 적립매매 하는 그런 걸 갖다가 따라 들어가가지고 지들끼리 또 사고 팔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거. 이런 걸 갖다 눈치 게임 한다는 것 자체가 정신 나간 거예요. 그냥. 저거는 그냥 이미
스피또 이런 거에다가 한 몇십만 원씩 몇백만 원씩 박는 사람들이랑 똑같은 사람들이 이미 끝났어요 이거. 최대 주주가 89% 가지고 있잖아요. 89%. 그러면은 11%잖아. 다 사봤자. 다 사도 11%잖아. 아무것도 못합니다 회사 가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경영권 행사도 못하고 뭐 경영 관여도 못하고. 그러면 이거는 그냥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정리 매매를 하더라도 머리를 좀 굴려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거 머리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머리가 없는 거. 이런 것들 다 머리가 없는 애들이에요.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 쓴 글. 드래곤플라이 이런 거가 있잖아. 이것도 저거죠. 세력주죠. 경동인베스트. 정상이세요, 이거. 경동인베스트 이것도 유사투자자문에서 엄청나게 밀어가지고 주가 등락 엄청나게 한 거고. 지금 얼마나 하려나? 차트 보면 기가 차실 겁니다, 여러분들.